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해 주신 사단의 영예를 안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무적의 부대로 용맹을 떨친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연령정대. 거룩한 한생으로 세계를 이끌고 천하를 움직이신 영원한 주체 태양 인민의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백돌술경 축하는 열병광장을 열병대우들은 큰 격정 속에 누려갑니다. 단 네 척의 어뢰정으로 이제 중순양함을 격침격파함으로써 세계 해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창조했으며 이제 무장간 접선 대블로호를 납포한 근위 제2어뢰정 종대 해병들이 최고사령관 농지를 초소에 모셨던 영광과 행복을 안고 근지 높이 행진해갑니다. 전민이 무장한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노농적이대 열병 종대들이 들어섭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일떠선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에서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에 헌신할 인재가 되라고 하신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을 심장에 새겨안고 행진해가는 김일성종합대학 열병종대.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김책공업종합대학 열병종대가 힘차게 행진해 갑니다. 장군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로 힘있게 떠밀어온 노농적이대의 여성열병종대들이 씩씩하게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진 신념의 군말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숭고한 뜻을 심장속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운명을 함께할 감높은 삶의 신조를 자욱자욱 아로새기며 나아가는 노농척이대 여성 열병 총대입니다. 우리 혁명의 교대자 총대위업의 계승자들인 붉은 청년 근위대 열병정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온다면 방위대 아동단원들과 소년 중대원들처럼 전하의 소년 근위대 소년 빨치산 대원들처럼 계급의 총대를 없애게 들어잡고 사랑하는 고향 땅과 주체 내 조국을 보유해갈 두 높은 맹세가 발걸음마다에 넘쳐납니다. 백두산 위인들의 순관 요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최고 사령관 동지의 솔명절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사귀어안고 광장에 들어서는 만경대 혁명학원 열병정대. 그리움의 눈물 속에 만세를 터치던 설명절에 이어 또다시 뜻깊은 태양절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앞을 행진해가는 크나큰 영광에 젖어 문화들은 목청껏 환호를 올립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 혁명의 핏줄기를 기쁨에 이어갈 회를 드높이 광장을 누벼가는 원아들의 얼굴마다에는 항일의 아동단원들처럼 조국의 자유와 독립, 주체 혁명 위협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목숨 소슴없이 바친 부모들처럼 수령결성의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맹세가 뜨겁게 빗겨흐르고 있습니다.
광장에 김하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함께 항일전장의 수천리길을 달린 잊지 못할 그날의 백마른가. 위장군님께서 백부군마를 타시고 전진하는 대호의 앞장에 서시어 천지를 울리며 나가시던 그날의 말발굽 소리런가. 못 잊을 추억을 새겨주며 김하종대가 말갈기 날리며 열병광장을 누벼갑니다. 이를 이어 무적의 권력을 시위하며 희귀와 종대들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날 국력이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강포와 민족이 난도질 당하면서도 그 어디에 하소연할 길조차 없었던 우리 인민. 그러하던 내 조국이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 어떤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으니 저 철의 흐름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조국을 안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경모의 정으로 천만 군민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와도 비가 와도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이는 무엇으로 하여 배심든든한 것이겠습니까? 쉬는 무리의 12월 언덕에서 함께 눈을 맞으며 함께 청군님을 바래드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은 다같이 전우들이라고, 전우부자인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으며 언제나 이길 것이라고 철저히 말씀하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천만 군민을 전우라고 뜨겁게 불러주시는 고결한 세계의 순간에 매혹되어 김정은 동지를 하늘 땅 끝까지 따라갈 신념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배심이 심장마다에 든든히 뿌리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들의 일심으로 뭉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무적의 권력을 파시하는 희귀화 종대의 장쾌한 흐름이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백골을 경축하는 열병광장으로 지축을 울리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열쪽의 불줄기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위력한 화력타격 기재들을 실은 기계와 종재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섭니다. 어떤 원수들이 덤벼들어도 단숨에 경멸소탕하고 네 고향 마을과 일터 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위력한 무장 장비들. 실로 저 하나하나의 장비들마다에는 일찍이 김영직 선생님의 지원에 뜯어린 두 자루의 권총을 미천으로 주체 혁명 무력의 총대 역사를 개척하신 우리 수룡님의 성스러운 한 평생이 베껴 있으며, 수룡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권총을 가슴에 품으시고 선군혁명 영도에 수천 수만리의 장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신 위대한 김성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조선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침략자들이 정신을 차릴 새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시도 없이 철저히 경멸 소탕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적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소에 도장을 찍게 할 백두산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질과 불벼락 선언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가는 기계와 동대들. 세출의 미인이신 우리 수룡님의 품에서 태어났고 위대한 성군영장이신 우리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난 수룡결성의 총폭탄 태워, 선군혁명의 폭풍을 속에서 단련된 불사신의 태워, 사상과 신념의 강항을 강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